게임 TV. 자, 롤루아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문호 썸머킴의 게임계 소식. 네. 이번 주에 이제 게임계 소식이 E3가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게임 소식이 그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마 우리 머킴이 이분의 국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비 님이 선물해 주신 스레시 티셔츠. 스레시 티셔츠구나. 스레시가 되게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야, 이거 사이즈 완전 아동용이네. 보고 있어. 제가 이거 어깨가 조금 안 맞았어요. 어깨가 조금 안 맞고 나머지는 잘 맞아요. 제가 워낙 몸 그 뭐야 말라가지고 좁다리한테도 잘 맞을 거예요 아마. 나도 똑같지 뭐. 이거 라이어 스토어에서 팔던데. 그러니까 이거 네, 라이어 스토어에서 온 거예요. 라이어 스토어. 네, 그죠.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네. 한 살까서 생각했는데 네. 2만 얼마일걸? 네. 네. 25,000원인가 티셔츠 뭐. 치고는 꽤 비싸요 그거. 네, 귀엽습니다 쓰레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게임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E3 얘기하기 E3 전에 하기 전에 네. 아시안 게임 e스포츠 네 번째 공격 마지막 종목이 공개가 됐다고 해요. 킹오파 14. 뜬금없네요. 제가 이제 킹오파를 꺼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 킹오파 잘해? 아니 못해. 아 철권 한다면서 킹오파? 아, 킹오파도 같이 해볼까 도스타 생각했죠. 도스타 2. 네. 스타 2. 스타 2. 하스스톤 킹오파 14. 기준이 뭡니까? 뭔가 지호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킹오파 그냥 뭔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위원의 이제 권위자가 그냥 좋아하는 게임 이렇게 나열한 거 아닐까요? 아델레미가 좋아하는 게임 뭐 이런 걸로 그냥 보다가. 중국은 킹오파를 많이 하나요? 중국 많이 해. 아 그래서 저기 중국이 하는 게임 아니에요? 중국은 무슨 게임이든 많이 해. 무슨 게임이든 네. 워3조차도 엄청 많이 한다고요. 네 맞아요. 98 많이 해요. 98, 87은 있나요 그런 게? 중국은 97. 많이 안 하는 게임이 없어요. 롱맨더 중국은 엄청나게. 97, 98 많이 해요. 저 숙소에 있을 때 중국에서 팀에 있을 때 저희 팀의 후비아오라는 팀 서포터인 애가 그냥 큐 돌리는 시간에는 항상 킹오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중국을 겨냥했네.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국 그냥 킹오파. 중국이 제일 크니까 아시아 중에. 네, 뭐. 아 중국이 엄청 좋아하는 게임. 아무튼 뭐 관심 별로 없어서.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킹오파 겜방에서 하면 잘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킹오파 14보다 98 뭐 이런 네 옛날에 했었던 거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걸. 알겠습니다. 아 피리님이 본인이 찢어 죽을 거라고. 아 리버풀 팬들은 저게 문제. 항상 설레발이. 리버풀 챔스 갔잖아. 가슴 됐지. 딱 거기까지죠 뭐. 세다 진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어쨌든 뭐 E3 행사 얘기로 넘어가 보면 네. 일단 배틀그라운드 소식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다음 업데이트를 E3에서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이거 영상도 있거든요. 좀비 모드만 예. 일단은 뭐 업데이트 사항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은 뭐 높은 지형 오르기 모션들이 생기고요. 파쿠르 약간 그냥 이렇게 간단히 오르는 게 아니라 파쿠르처럼 막 뭐 넘어다니고 그런 예, 모션들 추가가 되고 뭐 담 뛰어넘기도 그렇게 파쿠르 쪽으로 추가가 됐고 뭐 날씨, 흐림, 석양 날씨 등등 날씨가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신규 총기들, 부품 뭐 무기 같은 것도 생기고 서버 최적화에 항상 힘쓰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리고 신규 코스튬들도 추가가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왜 영상이 있는데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신규 현장에서 개발자가 말하기를 신규 맵 두 개를 개발 중이다. 아, 네, 배틀그라운드 오, 아. 사막 맵과 서론 맵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다른 소식으로는 새로 이제 좀비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 배틀그라운드 요건 영상이 있습니다. 블루홀 네. 자랑스러운 국산 게임 회사죠. 배틀그라운드 좀비 모드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카스 좀비 모드는 좀 그랬는데 좀비 모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같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는 좀비가 되고 누군가는 그 좀비가 돼서 이제 일반 유저를 잡으러 좀비를 만들러 가고 뭐 그런 비슷한 패턴이겠죠. 너 드라이브 잘하잖아. 다시 그냥 받아버려.
이건 재밌을 것 같아. 카스 좀비 모드랑 좀 다른 느낌. 예. 네. 일단 이거... 좀비는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컨텐츠이긴 한데 네. 일단 뭐 나와봐야 얼마나 재밌을지는 예,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완다와거 상이 리마스터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리메이크죠? 응. 그러니까 이게 리메이크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리메이크하는 회사가 리마스터 전문이라서. 아. 근데 이게 플스3로 리마스터가 됐어요. 한번 네, 맞아요. 됐죠? 네, 완다와거 상이랑 이코랑 같이 리마스터가 돼서 플스4 버전은 리메이크라고 하는 것 같던데 리마스터가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새로 만드는 거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코 했을 때 진짜 너무 재밌게 했고 완다와거 상도 너무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개새 사놓고 아직 뜯지도 않은 거가 있는데 파판이랑 같이 고이 네, 오셨던데 네. 가디언즈 이게 뭐 그래픽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게임성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좀 다른 것들 보스들 몇 개 좀 추가하겠죠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리메이크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재팬 스튜디오 블루 포인트 이게 제가 안 해봐서 아 그래픽 확실히 좋아졌네요. 완다와 거상을 원래도 안 해봤어요. 네, 아예 안 해봤어요. 저도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 네. 저는 뭔가 이거 딱 명작. 이코는 옛날에 쇼쇼 드라마에서 봤어요. 저는 플스 4 때부터 입문을 해가지고 아 이코랑 이코 완다와 거상 리마스터 된 거가 플스 3 거고 우리 어딘가 CD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완다와 거상 때문에 플스 3를 사야 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잘 만든 이코 때도 사실은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완다와 거상도 이코만큼 이 게임사의 특징이 이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선이 엄청 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위에서 딱 보면은 되게 좁은 성 안 이렇게 네. 이코 같은 경우도 아 맞아요. 근데 이코. 길을 이제 못 가게 막고 꼬불꼬불 돌아가게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플레이 타임, 적당한 플레이 타임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고 지루하지도 않게 완다와 거상도 이코도 진짜 명작입니다. 네. 개세가 좀 평가 갈리는데 시점이 너무 불편해서 중간에 좀 짜증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끝까지 깨고 나면 그 게임사의 그 어떤 스토리상에 오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는 그게 네. 되게 좋다라는 평가도 있고 울 뻔했어요. 그 아, 게임 진짜? 엔딩 보고 네. 개새 보고? 네. 서장이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가디언즈 말씀하신 거? 네, 네. 라스트 가디언. 네. 아 라스트 가디언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조작은 확실히 불편하긴 해요. 근데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합니다. 게임이 언제 하실 거죠? 언젠간 하겠죠. 정말 억울한 거는 저 예약 구매해서 6만 원 돈 주고 샀는데 정가가 하락했어요. 네. 나중에 4만 얼마인가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뼈 아팠는데 좀 근데 뭐 그래도 6만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완다와 거상 리메이크 한다고 하고 몬스터 헌터 신작 소식이 있는데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몬스터 헌터 월드가 이제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그동안 이제 닌텐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플스로 네, 멀티플랫폼으로 나옵니다. 일단 먼저 플스로도 나오는데 추후에는 이제 PC로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 이게 몬스터 헌터가 네. 일본에서는 약간 하나의 문화처럼 전 국민이 다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혹시 영상 있나요? 네. 그렇지. 이 그래픽으로 해야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몬스터 헌터를. 네, 저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그 뭐 온라인으로 잠깐 나온 적 있었는데 한국에 그때 아 모난 온라인 진짜 짧게 하고 바로 개망한 게임이죠.
딱 원원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데 뛸 때 보면 나와요. 캐릭터 뛸 때 보면.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막 협동해서 와, 이거 이게 또 새로 협동해서 같이 잡고 막 이런 그렇죠. 캐릭터 뛸 때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작은 싱글플레이 게임이고요. 대신에 이제 멀티코업이 최대 4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2018년 발매 예정이고요. 모노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안 하겠지만 한글화는 뭐 미정입니다 아직. 네. 한글화는 아직 미정이고 뭐 6월 20일에 일본 내에서 생방송으로 뭐 이 게임을 해본다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진짜 하나의 문화처럼 전 국민이 다 즐기는 모노는 네. 그래서 그냥 그 아키하바라 같은 데서 뜬금없이 그냥 모넌 그 서로 이렇게 해서 대전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거를 플래시몹처럼 이벤트 같은 걸 하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그냥 가방에서 쓱 꺼내가지고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대요 몬스터 저는 모넌이 저도 닌텐도로 넘어가면서 안 해서 네, 닌텐도 저 그 그래픽을 너무 싫어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하지 않을까. 네, 뭐 플스로 나오면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갓 오브 워 신작 갓 오브 4죠. 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옵니다. 네, 갓 오브 워 4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영상부터 볼까요? 완전 라오 같아요. 배경이 뭐 눈 내리는 배경 때문에 라오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애기랑 아빠가 크레토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크레토스가 너무 인자해졌는데? 아, 저 나쁜 놈이? 아니 이제 아버지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네. 게임 내에서 너무 막 잔혹한 아버지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잔혹하네요. 잔혹한 것 같은데? 충분히 잔혹합니다. 충분히 잔혹한 것 같은데? 도끼를 선택했구나. 이게 그 막 멋있는 도끼가 아니고 진짜 그냥 개투박한 도끼. 여기는 이제 사슬칼 대신에 도끼랑 방패 들고 왔다 갔어요. 진짜 나무 도끼. 가정교육이 아주 잘 될 것 같네요. 시점도 완전 바뀌었네. 네, 네. 예전 시점에서 갓 오브 워의 그런 본 시점이 아니라 네, 팀 PS처럼 이런 약간은 무쌍 게임 느낌하고는 조금 오 갓 오브 워 많이 느낌이 많이 달라졌는데. 갓 오브 워가 기본적으로 시점을 제공해주는 시점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찾는 재미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픈월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픈월드는 아닙니다. 오픈월드는 아니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이제 주로 아들이랑 보트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네, 2018년 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제우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네. 북유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북유럽 신화 갓 오브 워로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이상해지죠 그러면. 예. 예. 아프로디테 예. 제우스가 막 죽고 예.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 헤르메스 이런 애들 찢어버리잖아요. 아, 진짜 크레토스가 목 뽑히고 헬리오스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끈적댔고 이제 오딘을 잡으러 간답니다. 네. 오딘이랑 토르 잡으러 네. 이게 근데 맨 처음 공개됐던 트레일러는 되게 할아버지 같았는데 네. 그래도 이번 트레일러는 조금 젊어졌어요. 이게 조금 젊어진 거예요. 맨 처음 거는 진짜 심각했었는데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어쌔신 크리드 또 신작 소식이 있는데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영상 먼저 볼까요? It is too dangerous. I will pass for now. 게임플레이 네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게임플레이 영상인데요. 네 이게 몇 년 기원전이었나? 아니면 저렇게 매를 통해서 우와.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두나몬 색적 그 색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마킹해놓고 잡으러 가는 거구나. 네 잠입 게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죠. 색적 시스템이
예, 이집트. 예. 예. 무대가 이집트입니다. 이번 작품은. 아, 물론 무대가 이집트고. 네. 근접 전투와 원거리 전투가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적들을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You will die. 좀 뭐랄까. 저렇게 원거리 전투 근거리로 했다가 바로 원거리로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이제 잠입 액션의 좀 그 원래 취지를 더 살렸으면 거의 이제 잠입 액션이 아니라 이제 학살 게임으로 바뀐 지 오래돼서. 무쌍 크리드라고 불리죠. 근데 애초에 무쌍 크리드라고도 불리는데. 뭐 다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적들을 제압하는 기술도 생겼다고 하니까 더 무쌍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좀 적이 아까 뭐 레벨업 중간에 나왔었는데 적이 떨어뜨린 장비를 입수하거나 기술과 능력을 개방해서 주인공을 강화하고 뭐 커스터마이징도 하는 등 RPG 요소들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쌔신 크리드는 어쨌든 뭐 일본판이죠. 나와봐야 알아요. 네. 지금 이게 여섯 번째 작품인가요? 어쌔신 크리드가? 관심이 없어서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아니면 일곱 번째. 짝수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 유비소프트가 만약에 이제 여섯 번째 시리즈다 그러면 잘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쌔신 크리드 신작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레이싱 게임 더 크루 2. 네, 더 크루 2라는 레이싱 게임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 무대로 한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고요. 영상 보시죠. Best experience. Whatever the vehicle or the discipline. 플레이 영상이네요.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But before I tell you any more, I think live sports. 이게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저런 자막 저게 한글화돼도 진짜 답답해요. 볼 수가 없어요. 네, 자막을. 운전하느라 볼 수가 없어요. 오. 보트도 다 네, 보트도 있고요. 아~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오 근데 왜 이렇게 시점이 왜 이래? 아, 이렇게 뭐 보트도 타고 차 타고 뭐 오토바이크 경비행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레이싱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These little beasts are traditionally used to race offshore and in straight lines. 내가 시점이 아니고 아까 막 인셉션 같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 신기해. Why not? Right now we're having it pretty easy, but you'll occasionally have to deal with 10-foot waves.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 제가 근데 이런 waves created by you and your competitors. 요새 레이싱 게임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약간 좀 아쉬운 게 네. 보통 보트 타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 You've also been messing around with the good old Hudson River, adding ramps and buoys for you to handle.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적어 보이네요. See, your next competitors are waiting for you to take off. Everything is completely seamless. 아 제가 이런 거 요새 레이싱 게임이 풍년이더라고요.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휠을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인데. 네. 사라 그래도 안 사더라고요. 아니 50만 원을 지르고 싶대요 뭔가를. 아니 50만 원은 지금 못 지르고 제가 지금 요새 바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네. 플스 VR을 사라. 그러니까 VR은 안 삽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휠 플러스 스틱을 사라. 그래도 마음에 안 든대요.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저축해. 그러면서 또 개인 방송에서는 차가 사선 보고 방송에 돈에 그럼 50만 원. 아. 에휴 내가 진짜. 에휴. 옷이요? 옷은 뭐 회사에 옷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파크라이 5 소식이 있습니다. 네. 파크라이 5 게임플레이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오늘 영상이 좀 많습니다. Thanks for hire and friends. 이 시리즈에서 다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Boomer's your dog, perfect to run out into the world and tag enemies. And Grace, 네, 저렇게 she's the quiet sniper. 방금 말한 부머 같은 경우는 the cult at Eden's Gate, 개입니다, 개. 내안견을 사용해서 적들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Oh shit. Where do you want me? We're gonna send Grace, our sharpshooter, to the water tower to get ourselves some cover fire. Got it. 네, 지금 개발자가 설명하면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오. You see, you're the
last remnants of resistance that tried to fight the cult. I'm in position. Out there in the bushes is Boomer. He's ready to go. And up above, Nick. Perfect death from above. 영상에서 나오는 닉은 이제 동료로서 폭격을 지원해주는 친구고요. 어머 애완견도 같이 총도 좋고 완전 사실 인피니티 아니냐? 이게 지금 닉이죠. 네, 저렇게 공중폭격도 지원해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게임을 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가지 동료들 저렇게 주변에 동료들과 함께 코어 플레이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호흡으로? 싱글 모드에서 저렇게 하는데 저거를 호흡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파크라이 5 스토리에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담겨져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작가가 똑같이 각본을 썼기 때문에 파크라이 5 담겨져 있다고 해요. 백인 우월주의가. 유비소프트 게임은 트레일러는 진짜 잘 뽑아. 네. 그리고 사면은 배신당. 진짜. 네. 트레일러는 진짜 잘 뽑아. 그래서 유비소프트 거는 예약 구매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나오고 한 3일 정도는 쓱 평을 보면. 바로 나오죠. 네. 근데 파크라이는 할만할 것 같은데. 파크라이는 저도 기대할 것 같은데. 코업, 다양한 코업 지원을 해준다는데 역시나 또 서버가 싱글하면 돼요. 네. 네. 안되면 싱글하면 됩니다. 싱글하면 돼요. 뭐 코업은 뭐 어쨌든 파크라이 5 있었고 다음은 이제 스파이더맨 게임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영상부터 볼까요? 이거 진짜 기대합니다. 이거 한글 확정이거든요. Hey Willy. 영상을 보고 난 사람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Nice jumpsuit. Slimming. Stay out of my business. Wait, the demons. Who's their leader? Keep my men alive and maybe I'll tell you. 이게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에서 더 세게 시나리오들이 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이게 약간 목소리도 홈커밍 걔 목소리인데? 실제로 그분이 누구 맞는지는 저 확인을 못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약간 느낌은 네. 약간 배트맨 느낌 좀 있네요. 그렇죠, 약간 배트맨 느낌이 있죠. Hey big guy. 영화랑 만화랑 아예 상관이 없다고? 네, 그렇대요. That's actually really cool. 스토리가 아예 뭔가 되게 전체 이용가처럼 싸워. Your men are safe. Your turn. Who runs? 키가 안 나오죠 일단. 원래 스파이더맨 자체가 약간 좀 예 피스크 영웅인데 데블 데어 데블의 피스크인가 아니겠지 아무튼 예 뭐 어쨌든 뭐 거미줄로 싸우는 시스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스파이더맨 소식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좀 독특한 게임도 있었습니다. 독특한 컨셉 게임 중에 A Way Out이라는 게임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는 두 명의 죄수 콤비가 감옥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영상이 있나요, 이것도? 네. Joseph Farris and I'm the 반드시 두 명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해요. 혼자서 두 개를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명이 동시에? 네. Which means you have to play the game with a friend. 방송용 아닌가? 아, 그러게. 이게 화면이 분할돼 있어요. 일부러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게임 시야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네. 아예 게임 자체가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인싸 게임 화면이. 인싸가 정확히 모르니까.
인싸, 아싸 인싸. With or without you, I'm going after him. 인싸 캠페인 실패. Let me show you some of the scenarios in the game. On the right side, you see Liu was already in prison. On the left, you see Vincent, who just arrived. Now, if you look to the right again, you can see that Liu can be controlled while Vincent is in a cutscene. 나중에 할래? Here's another one. 나오면 재밌겠죠? In the laundry room, your goal is to smuggle sheets using a laundry cart. You can approach the scenario in different ways. Either get the cart with Vincent. You know, I got a good pack right here. I think it's got your name on it. It's broken. I don't know. 이 게임을 혼자 사는 게 유튜브에 올라올 거라고. 아, 그러네요. 헤드 두 개로 한 손으로. 야. 아. What the? What? Who's him? In a way out, you will experience something new all the time. Everything you do in the game is unique for that scene. We want you and your friend to be focused and engaged throughout the entire story. 한글화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This is just the beginning. 느낌이 한글화는 아직 네. 예, 미정이 안 돼 있고 미정이고요. 이런 건... 2018년 초에 일단 발매 예정입니다. 게임 자체는. 예. 뭐 저런 독특한 컨셉의 게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래곤볼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딱히 뭐 영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드래곤볼 파이터 대전 게임. 예, 대전 게임이고 뭐 길티기어, 블레이블루 뭐 이렇게 플스 쪽으로 먼저 유명해졌던 대전 액션 게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처럼 길티 기어 블레이블루 게임 회사의 신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PC로 2018년 출시가 되고 한국어판이라고 해요. 한국어판으로 드래곤볼 파이터.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못 한다고. 영상 연출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틀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배틀 시스템은 3대3으로 드래곤볼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싸우는 거고요. 2018년 연초에 한글판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론 이블 위딘 2. 이블 위딘 해보셨나요? 1? 안 해봤어요. 이블 위딘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블 위딘이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블 위딘이 이제 1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되게 잔혹한 공포라기보다는 되게 잔혹한 게임이고 되게 잔인한 게임이고 약간 스토리도 뭔가 벙찌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신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이블위딘은 네. 나는 해볼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별로라고. 네, 이블위딘 아 원이요? 잘 만든 재밌... 축에 속하는데 근데 네, 재밌었는데 이블 너 해볼래 이블위딘? 이블위딘 해봐. 나 진짜 너한테 진짜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10월달에 이블위딘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을 달리고 10월달에 2를 달리는 거야. 좁쌀아 잘 봐도 너를 위한 게임. 아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영상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네. 네. 일단 이블 위딘 2 신작 10월 30일 날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스토리라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 스토리라고. 이번에는 주인공이 딸을 구하러 네.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아마 전작의 딸이 그 죽었다고 아마 나올 거예요 초반에. 네, 뭐 그런 거. 네. 주인공은 그대로 세바스천이고요. 우리 쌀이 공포 게임 공포 길만 걷자. 그래서 뭐 이블 위딘 2 베데스다가 많이 뭐 실망스러웠다 이번에 E3 컨퍼런스에서 그런 평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볼만한 게 그 중에 이블 위딘 2였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 소식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이제 데피니티브 에디션으로 새로 또 뭔가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다고 해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니까 진짜 뜬금없어서 20주년 기념 예,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부활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부활이 아니라 그냥 뭐 세탕 추억팔이 예. 하는 거죠. 물어먹기. 올해 연말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한 번도 안 봤어요. 옛날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1, 2 때는 네. 추억팔이 게임이죠. 예. 저 RTS 게임 문명 아닙니까? 모두 이제 리마스터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게 스타크래프트 결국 RTS라 스타크래프트랑 똑같은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뭐랄까 문명이 이제 20주년 기념 사골로 돈 좀 벌어보자 에디션. 네 맞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해처리에서 레어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되는 것 되는데 얘네는 그냥 아예 문명이 막 이제 성장하고 막 이런 무기가
아니 원시적인 무기에서 티아가 올라가면 엄청 좋은 무기 쓸 수 있고. 오타가 하니까 나도 하지. 원작 캠페인들과 확장팩 캠페인 그리고 뭐 시험판 캠페인 모두 리마스터가 돼서 나온다고 해요. 저는 결국은 네. 밸런스적인 밸런스를 맞추기가 막 쉽지가 않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할 때 WCG에서 우승은 항상 한국. 저 혼자서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체험판으로 시작해서 2까지 해봤는데 재밌겠네요. 네. 아마 한글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한글화는 아직 소식이 안 나 있습니다. 네. 한글화는 아직 소식 없고요. 안 할 거라서 괜찮아요. 네. 다음 소식으로 스나이퍼 엘리트 게임으로 네. 이제 유명한 게임사 리벨리온이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신작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스트레인지 브리게이드라는 게임인데요. 좁쌀이 게임이다. 뭔데 또 뭔데? The British Empire where the shadows linger at their deepest. The servants of the crown know about these. 근데 이번에 뭐 스나이퍼 엘리트처럼 저격하는 게임이 아니라 레포대처럼 4인 코어 플레이 게임으로 나왔거든요. Embark on an exotic safari into danger where few dare go. 이런 거는 바이오쇼크처럼 이렇게 네. 아까 좀비 뭐 있던데 이것도 인싸 게임이냐?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겠죠 이것도. 아 해봐야 알겠네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좀비보다는 약간 뭐 미라 같은 네. 느낌? 미라 게임인데 이거? 어드벤처 같은데요? This house pounding adventure will rivet you to your game controller. Is the strange brigade doomed to bury an ancient tomb? Fail to play. Strange brigade. 네. 전혀 진짜 감이 안 잡혀요. 네, 뭐 저런 게임도 나온다는 거 소식 있고요. 그리고 아이작 개발사의 신작이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게임 중에 빡치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으로 아이작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개발사의 신작으로 더 엔드 이즈 나이 나이 먹으면 끝이다. 네, 농담이고 세계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네, 더 엔드 이즈 나이라는 게임이 7월에 출시 예정인데요. 오케이, okay, we're gonna load up one of my favorite games here. Here we have The End Is Nigh. It's a classic old school platforming game, and you know, it's one of my favorites. One of my favorite games. Alright, you see here, you got your classic controls. 근데 이게 아이작이랑은 좀 다른 게. Going left and right, and like always in these games, avoid the spikes. So here we're gonna go. We get through stage one. To climb up these platforms. 트레일러예요, 아니면은? Right in that area. 네,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이게. 아, 이게 트레일러. Stage 1. 네. Stage 1 is easy. Stage 1. 플랫폼 게임으로 나오고요. 아이작과는 다르게. 슈퍼 미트보이와 비슷한 느낌의 what? 게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Oh shit. Oh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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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h, fuck. Oh. 아니죠. Fuck. Oh god, no. This can't be. 미트보이랑 비슷한 네. 게임인 것 같아요. 슈퍼 미트보이랑 비슷합니다. 아, 그럼. 아, no. It's still not working. Oh, fuck. Fuck. What am I going to do? Fuck. 요새 저런 약간 약 빨고 만든다고 하는 영상 같은 게 유행이라서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영상. 슈퍼 미트 보이네요. 네. 그냥 슈퍼 미트 보이인데? 슈퍼 미트 보이 같은 게임이 아니라 슈퍼 미트 보이네요. 레벨 구성이 총 6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다가오기보다는 슈퍼 미트보이를 네. 그대로 만들은 네, 뭐 저 문명이 붕 세계에 약간 배경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문명이 붕괴된 세계가 무대가 된다고 해요, 저게. 네. 슈퍼 미트보이랑 너무 똑같은데? 발매 예정일은 7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블러드 트레일. 네, 블러드 그러니까 스케일. 똑같잖아. 네, 똑같죠. 네모나코. 저기서 시커멓게 칠하면 아. 흑백 슈퍼 미트보이. 네. 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개발사 신작 정보도 있는데요.
뱀파이어. 제가 한번 이제 롤러아 때 그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E3에서 또 새로운 트레일러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로 돈 좀 벌었어. 털이 확 올라가서.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도 다음 스토리인가 몇 년 전 스토리인가가 네. 네네 올라와 있던데요. 네. 그것도 바로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글화는 없다는 거. 안 해주죠 여기 스퀘어닉스가 잘. 네, 네. 이 정도 보죠. 네, 하여튼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저 신작 게임 이제 뱀파이어 말고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그 게임 자체 다음 약간 후속작 느낌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비포 더 스톰. 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비포 더 스톰이라는 게임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본작의 3년 전. 네, 주인공이 이제 클로이라고 해요. 전작에 이제 맥스하고 클로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작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맥스였는데 이번엔 클로이가 그 친구였던 클로이가 주인공이고 맨 처음에 총 맞는 애. 네, 그렇죠. 기억이 안 나. 총 에피소드는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8월 30일 날 첫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유저 한글화 해 주겠죠? 네, 뭐 나중에. 뭐 클로이는 맥스하고는 다르게 시간을 이제 맥스는 이제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었잖아요, 전작에.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어떤 걸 했었어도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클로이는 이제 맥스와 달리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맥스 능력은 없지만 또 클로이도 나름대로의 또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해요. 영어로는 뭐 백토크라고 하는데 지역하면 뒷담화가 되거든요. 독심술 뭐 이런 건가? 모르겠네요. 네. 자 어쨌든 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스티니 2. 아, 예, 네, 맞습니다. 요새 또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 데스티니 2 E3에서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영상 볼까요? I alone am worthy of a traveler's life. 한글화만 지금 보니까 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근데 나는 블리자드 스토어에 올라온다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리자드 스토어에 올라오는 첫 노한글화 게임이라고. 근데 그러면 한국 블리자드 그 앱에 이제 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앱에 안 올라오지 않나요? 뭐라고요? 아니 여기 이제 그 배틀넷에 그러니까 한글화를 안 해주면 한국 배틀넷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데스티니 그 어쨌든 아, 구매하지 않아도 뜨긴 뜨잖아요 옆에. 네. 그렇게 그럼 거기에 그냥 영어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오프닝부터? 게임 실행도 게임 실행 게임 스타트 아니 한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스팀 상점에서도 그 공식 한글 안 돼 있는 것 중에 게임 소개는 한글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한글화가 안 되면은 재미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고 워낙에 저게 데스티니 2도 트레일러 내는 거 보면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센스 있고 되게 빵빵 터질 수 있는 부분들 액션도 액션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한글화가 안 되면은 재미가 확실히 좀 반감되는 그렇죠. 한국인한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한글화가 안 되어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액티비전 게임입니다. 액티비전. 네, 그러니까 네. 블리자드에서 모회사죠. 모회사. 네. 블리자드보다 더 돈 많은 회사. 네. 데스티니에 대한
데스티니2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서사적 여정을 담은 1인칭 액션 게임입니다. 네. 네. 하여튼 데스티니2 소식도 있었고 다음 소식으로 이제 메트로. 메트로 시리즈 신작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이게 사실은 메트로가 소설 기반 네. 게임인데 이것도 소설이 스토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메트로 시리즈 아니 아마 소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나온 게 라스트라이트였나요? 처음에 나온 게 2033 2033 예 네. 2033에 아마 소설은 아마 그 라스트라이트까지만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엔딩이 총 두 가지인데 메트로 시리즈가 항상 거기에 이제 보통 유저들이 배드 엔딩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소설 엔딩이고 왜냐면 라스트라이트에서 죽거든요 아르티움이 배드 엔딩을 보게 되면은 그때 아마 끝날 겁니다 소설이 예 네, 죽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살아남은 후에 이야기일 겁니다. 메트로 엑소더스. 네. 왜냐면은 주인공이 그대로 아르티움이거든요. 아, 오. 아, 오. 2018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외에는 소설 없이 그냥 그 세계관을 이어서 네네. 게임으로 나오는 거구나.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죽습니다. 라스트라이트에서. 아, 소설은 2035도 나왔대. 정발이 안 됐을 뿐이다. 아, 그런가요? 게임이 나오고 소설 썼을 걸요. 뭐 다양한 책피셜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르티움. 일단 뭐 2018년 발매 예정이고요. 1인칭 서바이벌 호러 슈팅 게임이고 러시아 광야를 여행하는 아르티움의 새로운 여행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화 돼야 됩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엄청 중요한 게임이에요. 네, 맞아요. 좁쌀이가 또 이거 할 거라서 이거는 공포 게임 아니에요? 네. 근데 스토리가 재밌다면 그래도 의향은 있어요. 이거는 공포 게임이 아니에요. 공포스럽 부분이 있긴 한데 딱히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억지로 무섭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계관이 핵 때문에 피폐화된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뭐 핵 때문에 돌연변이 된 괴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하에 살게 인류가 지하에 살게 되는 그래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그래서 지상이 되게 위험한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에일리언이나 뭐 이런 암네시아처럼 대놓고 공포게임으로 만든 건 아니라서 그냥 저런 약간 어두운 배경에 괴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깜놀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총을 들고 있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예전 명작 게임들 정주행하는 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메트로.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되게 나빠서 이런 게임을 다시 하잖아 그럼 새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게임 많이 하다 보면 그렇죠. 저도 막 그 롤을 할 거 하고 LCS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고전 그 옛날 게임 중에 명작들 재주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바이오쇼크 1부터 네. 쭈루룩 끝까지 한번 다시 가고 메트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가고 그리고 파크라이 3, 4 뭐 1, 2는 그렇다 3랑 4 한번 더 5, 9 이런 것들 옛날 게임을 새로 하면은 좀 한 10년 된 게임은 그때는 그래픽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 4 그런 게 있어 이런 음악이나 이런 BGM이나 이런 느낌이 메트로가 너무 좋았어요. 네. 스토리도 되게 탄탄했었고 되게 잘 만들었고 또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포인트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또 갈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 뭐 이번에 나오는 메트로 엑소더스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변화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대륙 전역에 걸친 시리즈 최대 여행이 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볼륨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캐슬바니아 악마성 시리즈 제작자의 킥스타터 게임이 또 새로 나왔다고 해요. 블러드 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더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영상 봤는데 되게 기대됩니다. 이런 분위기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블러드 스테인드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음악 참 정겹네요. 라이프 분위기 좋아한 거? 횡스크롤이네요. 네,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고. 오. 채찍이야? 네. 역시 써먹션. 그래픽 좋은 축구 게임이네. 네.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 치고는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축에서. 오. 고수의 플레이를 갖고 있었네요. 네. 블러드 스테인드. 네, 이거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뭐 관심있게 악마성 팬분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네, 관심을 그래 기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캐슬바니아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런 사람들. 저도 캐슬바니아 잘 몰라서. 저도 악마성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악마성을 몰라라고 도배되더라고요. 진짜.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많죠. 무슨 공포 게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 제가 또 요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아... 저는 출시되자마자 샀는데 도대체 왜 이제서야 즐기는지 요새... 모르겠지만 호라이즌 제로던 더 프로즌 와일드 새로운 DLC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좀 어때요? 호라이즌 제로던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중간에 지겨워져. 근데 이게 Those that do seek the glory of the hunt. 의외로 할 게 많던데. 그러니까 할 게 많은데 처음에 저도 호라이즌 제로던 제가 엔딩까지 봤잖아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우와 하면서요. 근데 하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시스템에 본 듯한 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Only death. 갓 게임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I'm not here. 여기저기를 잘 짬뽕을 막 시켜놨어요. 그래픽 좋아요. For answers. 그리고 하다 보면 방대한 뭐 서브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안 하게 돼요 서브캐를. 서브캐보다는 저 그런 거 툴렉이나 가마솥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이제 가마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면은 이제 재미있는데. 네 맞아요. 결국은 그것도 반복이라. 이게 스토리만 날리시는 분들이 보통 이 게임을 했을 때 그런 분들 평가는 아 이게 나중에 갈수록 전투가 계속 반복적이고 지루하다. 네 그런 평가가 많이 이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는 뒷전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게임을 하든 약간 클리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 가보고 맵을 진짜 다 둘러보거든요. 그 넓은 네. 맵을 다 둘러보고 막 뭐 서브 퀘스트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할 게 많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느낌도 조금 네, 맞아요, 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부분은 이거 같고 저 부분은 저거 같고 독사라 넌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이게 툼레이더, 파크라이 네. 이때 기본적인 골격이 두 개예요. 네 맞아요. 툼레이더랑 파크라이가 이 골격 기본적인 골격이 두 개. 여기저기서 다 따온 거야. 좋은 그래픽에. 네. 근데 기본적인 스토리 얼개는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 얼개를 오픈월드로 해놔서 더 오히려 좀 산만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중간에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하면서 할 것들이 중간에만 널려 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근데 점점 좀 이게 반복이 되고 좀 질리면서 메인 스토리가 약간 좀 산으로 가버리고 다시 메인 스토리로 막 달리다 보면 메인 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 얼개는 되게 훌륭해요. 네. 그럼 차라리 오픈월드 말고 툼레이더 느낌의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볼륨 약간 오픈월드 느낌이 있는 어드벤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마솥 같은 거가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메인 스토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쭉 가게 했었으면 완전 툼레이더인데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메인으로 가는데 그걸 안 해도 갈 수 있게 해놨는 거예요.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거 메인 스토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되게 좀 센 애들을 도저히 깰 수 없는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꼭 클리어하게 만들어놨으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갔을 텐데 너무 산만하게 만든 거야. 네. 이것저것 다 베꼈으면 베끼고 산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지만 갓겜은 아니다. 그 가마솥도 툼레이더 비밀 무덤하고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사장님 네. 그 얘기하셔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산만한 부분에 하다가 그냥 아, 난 그냥 스토리 한번 스토리만 쭉 보면서 다른 것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든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스토리 모드 안에서 근데 좀 그런 건 좀 아셔. 공룡들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스냅모 이런 네. 공룡이 너무 커가지고. 네. 어쨌든 뭐 호라이즌 제로던 새로운 DLC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뭐 새로운 지역 그리고 새로운 기계 생명체 등등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사장님이 좋아하는 게임 XCOM 2. XCOM 2 새로운 DLC 워 오브 더 초슨이 공개가 된다고 해요. XCOM 2에 공개가 됐습니다. 나온 DLC도 안 했어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볼륨이 큰 DLC 같은 느낌이 조금 네, 듭니다. 크든 적든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꽉 치니까. 그게 사장님의 진정한 콘텐츠 아닙니까? 일단 8월 30일 날 나온다고 하고 ADLC는 노안글이에요? 한글이 되어 있겠죠, 한글화가. 엑스컴 2가 공식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좀 외계인이 좀 세련되졌네요. 예, 네, 뭐 저렇게 뭐 새로운 외계인도 나오고. 아, 젤다가 누구한테? 이게 그건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맞춘다는? 적중 명중률 99% 빛나가. 완전 언패에도 크리티컬 터지는. 난이도 뭐로 하셨나요? 난이도 보통으로 해요. 아... 굳이 어려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지움으로 하면 너무 시간 다 보통으로 모든 게임을 보통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엑스컴은 어려우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개발 시간 이런 것들이 질질 늘어나는 걸로. 현재가 원래 좀 오래 걸리죠. 근데 확실한 거는 엑스컴도 진짜 시간 잡아먹는 게임이긴 해요. 네. 순식간에 4시간, 5시간, 6시간이 뚝딱 사라지는 게임이긴 하죠. 네, 어쨌든 엑스컴 2 새로운 DLC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그 전에 뭐 일단 E3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뭐 제가 못 다룬 소식 중에 뭐 둠 VR 그리고 폴아웃 VR 울펜슈타인 2 그리고 뭐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4의 이제 해상전만 재밌었다는 평이 많다 보니까 스컬 본즈? 예, 스컬 앤 본즈라는 게임이 또 해상전으로만 이루어진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해상전 때문에 엔딩을 안 본 게임인데 하다가 아우 네, 지겨워해서 네, 네. 그것만 모아놨다고? 네, 네. 와 진짜 해상전만 있는 게임에 와 배벌미 하다가 접으려나? 그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스카이림 VR도 있었고 니노쿠니 2라는 뭐 기대작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거 외에도 많은 뭐 인디 게임들이나 여러 가지 신작 게임들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다 담지는 못했고요. 자 E3 그 정보는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또 다른 이제 추가 정보로는 베데스다가 크리에이션 클럽을 발표해서 유저 모드 유료화를 드디어 실현해 버렸다고 해요. 이게 약간 말이 많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모드를 유료화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의결을 피드백을 받아서 양질의 모드 제작자를 섭외를 해서 새로운 모드를 제작하고 DLC 형태로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유저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돈 내야 되는 건 다 싫어합니다. 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해서 네. 그 모드를 만든 사람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사실 이제 그 스카이림 같은 경우가 모드 게임이라 그만큼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의 모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돈을 받아도 돈 내고 해도 나는 돈을 내겠다 하는 것들도 많다라고 하니 저는 스카이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DLC로 그러면 이제 본사 차원에서 검증이 돼서 DLC로 판매를 하고 네. 그 모드를 만든 개발자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되면 VR 콘텐츠를 네, 이번에 VR 콘텐츠 게임으로 스카이림 했잖아요. 스카이림 네. VR 네. 이걸로 모드에서 팔아먹으려는 개수작입니다. 성인 모드들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VR 성인 모드들을 스카이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사랑 연구소 한번 해보려는 개수작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드가 오픈돼서 그 모드가 확장되는 게 장점인데 그게 막힌 거다.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검수가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뽑아오면 뭐 그렇긴 하겠죠. 네. VR 최고 콘텐츠를 돈 받고 팔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돈 냄새가 나거든요. 네. 스카이림 뭐 지금도 사람들 엄청 많이 하니까 뭐 이거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저렇게 되면은 무료 모드를 아예 막을 거냐? 안 막힐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모드에서는 저작권들이 들어가 있는 모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DLC로 못 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여전히 즐길 수 있을지 않을까. 오 근데 그거는 방금 딱 큰 게 이 모드를 만약에 이렇게 유저 모드를 하면 그거를 플스나 액박에서도 쓸 수 있게 다운로드 콘텐츠로 DLC. 그렇죠. DLC로 나온다는 거죠. 오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그거는 콘솔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콘솔 유저 입장에서는 그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네. 오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뭐 트로피코 6가 스팀 상점에 등록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E3 소식이 좀 게임 소식이 좀 많았어요, 되게. 네, 네. 그리고 뭐 있었던 간단한 정리하면은 축구 졌어요 카타르한테 그러면서 슈테리케 네. 잘린다는 기정사실화 됐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공의 적이었던 기술위원장. 기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도 이용숙 또 나가는 걸로 아니.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음 이제 월드컵을 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월드컵을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월드컵을 지금 몇 해 연속으로 계속 월드컵 본선에는 나갔는데 응. 16강을 가냐 못 가냐 이거였는데 이제 월드컵 본선도 못 가게 생긴 거죠. 오 심각. 그래서 월드컵 본선을 가게 지금 이제 남은 카드가 신태용 지금 그 네, 신태용 허정무 뭐 이런 등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인생에 별 일이 다 일어나네.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고 대통령도 하야하고 하야가 아니고 조별 꼴찌 카타르한테 3-2로 져가지고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네. 사실 축구를 월드컵도 잘 안 봐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축구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국가대표 월드컵조차도 그냥 2000년 월드컵 빼고는 그 열심히 안 보세요. 새벽에 하잖아. 굳이 내가 그 새벽에 그걸 보고 싶지가 않아서 2000년 월드컵에 낮에 하더라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는 저녁 대학으로 호프집에서 같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카타르한테 진 거가 엄청 열받는 일이었는 것 같아요. 조별 꼴찌였고. 그래서 33년 만에 졌다고. 와. 아 그래서 완전히 축구 팬들은 극대노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고.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축구한 건가요? 아마도 네, 아. 새벽에. 아 제가 새벽 겜방하고 있는데 저희 게임 하고 있는 방송에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게임 실력이 한국 축구급이라고 막 채팅이 나오더라고요. 좋아했어요? 예? 네? 좋아했어요? 아, 저 채팅창 잘 안 봐요, 사실. 아, 돌려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나는 채팅창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층의 외벽 작업자한테 네. 음악을 들으면서 외벽 작업자 시끄럽다고 밧줄을 끊어서 죽인. 어휴. 미친.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오, 미친 거 아니에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연세대 텀블러 폭탄. 아, 사제 폭탄인가요? 네, 그 대학원생인데 네. 취업을 했는데 기말고사를 보라고 한 교수 때문에 교수한테 빡쳐서. 근데 이거 기사 봤는데 취업도 못했지 않았던 거라고 경찰은 그렇게 발표했다고 그러던데? 취직을 해서 교수한테 학점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험을 봐라 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취업되면 대충 학점 주거든요. 졸업은 할 수 있게. 폭탄을 만든 거 보니까 화학공학과인가 보네요? 공대생이에요. 기계공학과인가 보다. 공대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오산 피카츄는 결국 몬스터볼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처벌이 결정됐고 공무집회 방해죄로 경찰 측에 기소를 했다. 이것도 보니까는 이제 이 오산 피카츄 이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라 그 트위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자 형사 입건 됐다. 자기 형사 입건 안 됐다고. 자기 아직 학교 다니고 뭐 이러고 있다고. 구속이랑 불구속 개념하고 형사 입건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 막 이러면서 막 썼는데 형사 입건하고 구속하고를 그거를 용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생각으로 큰 죄일 텐데. 그쵸? 네. 아마 그 막 이거 뭐 장난식으로 맨날 공무집행 방해죄로 뭐 합니다 네. 뭐 장난칠 때 하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중국인 두 명이 IS한테 이제 납치해서 살해당했는데 네. 뜬금없이 이 두 사람이 한국식 선교. 어?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 왜? 절에 가서 막 이런 한국식 선교를 하는 선교 활동에 이제 있었던 중국인들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IS가 중국인을 죽였는데 반한 감정으로 망하는 거야. 이상한 걸 배웠어 왜. 근데 이제 그게 맞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IS를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엉뚱한 한국의 욕을 먹는 것도 웃기잖아.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반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아무튼 뭐 한류가 되게 열풍이죠. 이런 것도 한류고.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국무회의 같은 걸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가장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 지금요? 근데 이제 그 각 국무위원들이 자기는 대통령 너하고 일하게 돼 되게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그래서 언론이 역대 가장 이상한 국무회의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가 우리는 우리는 어디서 딸랑딸랑 하는 거야. 이거는 한류 열풍이 진짜 대단하구나. 어? 왜 한류, 그런 걸 배우는 거야. 한류 열풍이 대단하구나. 이건 진짜 미국까지도 갔어요. 미국조차도 트럼프 부음이 야 한국어가 언젠가는 세계 공용어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글화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요. 완벽하죠 그러면. 말도 형 은퇴해도 되겠네. 김세호 강하나지?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와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야기가 많다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많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네. 자 이어지는 좁쌀의 암네시아 방송이 있습니다. 암메시아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롤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오늘 음식 갖다준 시청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단팥빵도 이것도 잘 나눠서 직원들하고 잘 나눠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